It's so calm. Look at this. Yeah, it's so beautiful. Peaceful. Nothing bad's happening at all. Yeah. Is that? No way. 지금 저 이방인들은 대한민국 민방위 훈련을 전혀 모르는 듯하다. What the hell? 분단국가에 여행 왔다가 멘탈이 분단되는 중이겠지. 국민 여러분, 지금은 민방위 훈련 중입니다. Oh my god. 진정하세요. 이거 그냥 민방위 훈련일 뿐이에요. 라고 말해주고 싶은데 주어, 동사, 목적어를 적절하게 갖춘 문장이 떠오르지 않는다. 침착하자. 내가 누구인가. 회화학원, 전화영어, 문법과까지 안 해본 게 없는 영어교육의 완전체란 말이다. 이거 그냥 훈련일 뿐이에요. 진정하세요. 자, 이럴 때는 have PP랑 to 부정사를 조합해서. 아니 아니, 부정사는 뭘 자꾸 부정한다는 거야? 민방위 훈련은 단수? 복수? 진정하다가 동사인가? 수건가? 진정하다, 진정하다, 진정하다. 오케이. 워워 시작하라, 현타 없는 영어 회화. 내게 딱 맞는 토픽으로 24시간 원하는 튜터와 1대1로. 이제는 튜터링이다. 튜터링. 영어 한다고 고생이 많다. 쌩 고생 그만하고 튜터링으로 1대1 케어 바라라. 1대1 케어가 된다고? 그럼. Winter is coming. 이 새벽에 이렇게 떠들다니. 잠도 없는 혈기왕성한 친구들이군. 안되겠다, 한마디 해야겠어. Shut up! 이라고 하기엔 나는 젠틀맨. 그렇다면 대체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 이렇게 떠드느냐고 돌려서 말해보자. 완곡한 어법의 표현이 뭐더라? 적절한 일상 표현이 생각나지 않는다. 믿음한 심야제 덕질하면서 조연, 주연, 엑스트라, 심지어 강아지 대사까지 리스너의 리프트를 반복했던 내가. 이게 뭐지? 당황스럽다. 아니야, 침착해. 사람 사는 거 다 똑같다. 한국말한테 그대로. 그래, 어순만 바꾸는 거야. 대체 지금 시간이 몇 시야? 오케이, 렛츠고. 타임이지 나우. 4 o'clock. Thank you. 시작하라, 현타 없는 영어 회화. 내게 딱 맞는 토픽으로 24시간 원하는 튜터와 1대1로. 이제는 튜터링이다. 튜터링. 대만아, 지금 바로 수업해라. 튜터링은 24시간이야. 진짜? 네.